네, 안녕하세요. 대외활동 장인 유소영입니다. 오늘은 대외활동 중에서도 공모전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해볼 건데요. 저도 공모전을 할 때가 가장 좀 어렵고 난해했던 것 같아요. 저와 같은 고민을 갖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공모전 수상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쟁률이 낮은 공모전 공략하기. 저처럼 수상이나 상금이 목적인 분들이라면 규모가 크거나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것보다는 조금 규모가 작아도 경쟁률이 낮은 공모전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수상 경력을 쌓았거든요. 저도 공모전을 맨 처음 할 때 뭣도 모르고 롯데그룹에서 하는 되게 큰 공모전에 지원했던 경험이 있어요. 네, 당연히 예전에 탈락했죠. 근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공모전 종류가 생각보다 진짜 많더라고요. 제가 주로 정보를 얻는 곳은 네이버 카페에 있는 스펙업이나 아니면 공모전의 정보를 모두 모아놓은 신곳이라는 홈페이지인데요. 한번 들어가서 같이 볼게요. 신곳에 들어가 보면 공모전 분류별 현황을 볼 수 있는데요. 기획이나 아이디어에서부터 광고 마케팅, 디자인, UCC까지 공모전 정보가 굉장히 많이 있는 곳이에요. 저는 UCC 공모전을 주로 했기 때문에 UCC 카테고리에 들어가 볼게요. 경쟁률이 낮은 공모전을 고르는 기준이 되는 것은 주최 측과 조회수죠.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기업이나 큰 규모의 공모전일수록 그만큼 많이 지원하거든요. 경쟁률이 셀 수밖에 없겠죠. 저는 주로 공공기관이나 지역에서 하는 공모전을 했던 것 같아요. 리스트에 보면 그런 것들이 역시 훨씬 조회수가 낮은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들어가고 싶은 기업의 가산점을 노리거나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어서 도전하는 게 아니라면 저처럼 경쟁률 낮은 공모전에 도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노하우나 경험을 쌓아서 큰 공모전에 도전한다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겠죠? 두 번째, 팀원 구성하기. 공모전 선택 다음으로 중요한 게 바로 팀원 구성이에요. 일단은 역할. 전체적인 틀을 잡아줄 기획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걸 시각적으로 잘 표현해줄 수 있는 제작 능력 있는 사람. 이렇게 최소 한 명씩은 꼭 필요해요. 이렇게 역할 분담이 되었다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성격인데요. 아무리 기획력이 좋고 제작 능력이 좋아도 나와 성격이 맞지 않고 성향이 다르다면 당연히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팀플을 했거나 아니면 다른 대외활동에서 같이 뭔가를 해본 적이 있는 사람을 팀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셋째, OT자료 물고 뜯기. 보통 공모전에서 주어지는 응모 개요나 방법 같은 경우는 되게 중요한 것들이 압축되어 있는 가이드와 같아요. 저는 그런 것들을 다 프린트를 해가지고 항상 아이디에이션을 할 때나 회의를 하기 전에 꼭 읽어보고 거기서 벗어나지 않은 것들을 생각하려고 노력했어요. 지금 진행 중인 제1기획 아이디어 페스티벌 예시를 한번 볼게요. 일단 응모 개요에만 일정, 제출물 규격, 접수 방법 등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죠. 이런 건 지켜지지 않았을 때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유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결과물을 만듦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를 살펴볼게요. 여러 브랜드가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버거킹을 예시로 보면 브랜드 소개와 시장 상황, 목표, 타깃, 가이드라인까지 OT가 굉장히 상세하게 되어 있는 편이에요. 이 OT 자료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획을 하고 제작을 하셔야 돼요. 너무 내 아이디어에만 빠져있으면 그런 것들을 간과하고 범위 내에서 벗어난 엉뚱한 것들을 만들기도 하거든요. 특히 목표나 타깃. 브랜드에서 어느 정도 정해놓은 목표나 타깃이 있는데 거기에서 벗어난 것을 만든다면 아무래도 수상 결과에서도 멀어질 수밖에 없겠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한 가지에 집착하지 않기. 공모전은 데드라인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우고 효율적으로 시간을 쓰셔야 돼요. 한 가지에만 너무 집착해서 나머지 것들을 놓치게 되면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물이 나올 수밖에 없답니다. 저 같은 경우에 기획에 너무 집착을 했거든요. 그래서 공모전 하루 전까지도 기획에만 힘을 쓰다가 제작할 시간이 하루밖에 없어서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물을 냈던 기억이 있어요. 결과는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시겠죠? 오늘은 저의 경험과 실수를 바탕으로 공모전 수상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보았는데요. 무엇보다도 모든 팀원들이 함께 열과 성을 다해서 과제에 임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얼마든지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지금까지 대외활동 장인 유소영이었습니다. 안녕!